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광을 정말 사랑하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하이라이터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일단 소개에 앞서 제가 좋아하는 하이라이터, 요놈은 좀 야무지다 싶은 하이라이터는 저는 그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에 있는 사이버틱한 그런 정말 그 과한 광, 정말 광광한 광, 그 정도보다는 좀 전 단계, 확실한 느낌의 광부터 좀 자연스러운 광까지 요 정도의 범위 내에 하이라이터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 광을 올렸을 때 텁텁하고 뭔가 그 광끼리 뭉쳐서 여기만 그 덩어리지는 그런 느낌은 절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이라이터는 빼고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개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첫 번째로는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피스 베베 제품이에요. 핑키시한 베이지 색상으로 되게 자연스러운 광의 제품인데요. 얼굴에 올렸을 때 광이 뿜뿜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피부를 자연스럽게 밝혀주면서 하이라이팅 해주는 데일리텐 느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소개해드릴 제품들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어서 하이라이터 입문자분들한테 되게 추천드려요. 딱 발랐을 때 와 진짜 미쳤다 이러면서 눈을 사로잡는 그런 제품은 아닌데 데일리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사용했을 때 정말 딱 예쁜 그런 베이지하면서도 은은한 샴페인 골드 느낌의 되게 펄이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템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과한 하이라이터보다는 좀 은은한 하이라이터를 좋아하거나 메이크업도 좀 내추럴하게 하고 아니면 학생이셔서 과한 화장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추천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두 번째로는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 듀오 라벤더 보야지 제품이에요. 화이티시한 라벤더 색상의 쉬머 하이라이터와 좀 더 입자가 큰 화이트, 베이지, 핑크 이렇게 세 가지 펄이 섞여 있는 하이라이터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제품인데요. 저는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여기 이 쉬머한 펄만 사용해주고 그 위에 좀 더 광을 추가해주고 싶을 때 요거 옆에 있는 거를 위에 톡톡톡 얹어서 포인트 하이라이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화이티시하면서도 라벤더, 보랏빛이 나는 하이라이터들은 진짜 한 끗 차이로 엄청 촌스럽거나 사이버틱해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나기가 쉽상인데 얘는 적당하게 광이 되게 차르르 돌면서 피부를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이라이터거든요. 보이시나? 되게 과하지 않죠? 화이티시한 라벤더 색상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화이트 같은 느낌만 있는데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은근히 그 라벤더 컬러감이 있어요. 발랐을 때 인어공주처럼 막 얼굴에 보랏빛이 뿜뿜하는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게 쿨한 블러셔 제품들이랑 같이 사용하면 정말 잘 어우러져서 되게 예쁘거든요. 보랏빛 하이라이터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 좀 데일리템으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인어공주 광보다는 인간의 영역에서 하이라이터를 끝내고 싶으신 그런 쿨톤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린트 하이라이터 피치문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복숭아 핑크 느낌의 되게 여리여리한 펄이랑 맑은 베이지 펄을 같이 섞어놓은 제품이에요. 제가 요즘에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는 하이라이터가 무엇이냐 하면 진짜 이 제품인데 얘는 정말 확실하지만 과하지 않게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잘 해내는 그런 정말 똑똑한 신입사원 같은 느낌이랄까? 웜톤, 쿨톤 상관없이 뉴트럴한 느낌의 하이라이터로 모든 분들이 피부톤 상관없이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바르고 있는 게 요거 글린트 제품이거든요. 되게 은은하게 이쁘죠? 좀 더 올려볼게요. 잘 보이시라. 이렇게 데일리템으로 하이라이터 딱 한 개만 추천해줘
하면 이 친구를 추천할 정도로 정말 애정, 사심, 흑심, 진심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맥의 비밍블러쉬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핑크랑 골드펄이 섞여있는 하이라이터 제품인데요. 이 되게 예쁜 핑크빛이 채도 높은 핑크 느낌이 아니라 되게 맑고 은은한 느낌의 핑크펄이고 골드빛은 또 확실하게 존재감을 뿜뿜하는 그런 색상으로 발색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부터는 광 러버들의 그런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자연스럽고 은은하다기보다는 난 정말 확실한 놈이 좋아. 이런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제품이에요. 되게 골드펄은 정말 짱짱하고 촘촘한 그런 골드거든요. 되게 자글자글한? 근데 이 핑크는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되게 실버 핑크? 그런 느낌으로 발색이 되거든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빛이 나는 그런 되게 광광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정말 입자가 굉장히 작고 고와가지고 피부 사이사이에 쫙 들어가서 주름을 쫙 메꿔주면서 발색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뭐 쿠션 바르고 이거 하이라이터 바르고 밖에 나가면 쿠션은 다 지워졌네. 이 하이라이터만 남아있을 때가 있을 정도로 진짜 광 지속력과 피부 밀착력이 엄청난 제품이에요. 그래서 나는 앵간한 광보다는 존재감이 아주 확실한 놈들이 좋다 그랬을 때는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샘물에서 나온 에센셜 물스티클로우 제품인데 사실 하이라이터 제품에 이 친구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하이라이터 역할로 정말 자주 사용했고 안 데리고 오기에는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펄감 없이 딱 물광을 얻고 싶을 때 자주 사용했던 제품인데요. 가벼운 촉촉한 광 이런 느낌이 아니라 화보에서나 볼 수 있는 정말 그 그득그득 차오르는 물광 느낌으로 발색이 돼요. 제가 또 이런 스틱 하이라이터를 되게 좋아해서 엄청 야금야금 모으는 그런 다람쥐 같은 습성이 있는데 제가 여기 스틱 하이라이터가 유명한 제품들은 힌스랑 글린트가 좀 유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제품 다 써봤는데 두 제품 다 사용했을 때는 진짜 너무 이쁘고 둘 다 아주 마음에 든다 하는데 항상 아쉬웠던 거는 좀 광 지속력이 약하다는 점? 사용했을 때는 예쁜데 이제 다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면 뭔가 광이 없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아쉽다 했었는데 얘는 진짜 물광 같은 느낌 그대로 되게 오래 길게 유지되는 편이어서 되게 자주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펄감 있는 하이라이터보다는 되게 물광 같은 느낌으로 하이라이팅 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건성이시거나 하시면 되게 추천하는 제품이고 근데 이게 단점이 한 게 있어요. 이게 보이시려나? 이런 무슨 알맹이 같은 게 있죠. 저는 처음에 이게 상한 건 줄 알고 막 거기 무늬 글도 올렸었는데 이게 상한 게 아니고 무슨 영양 캡슐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피부에 이렇게 해서 녹는 게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껍질처럼 그냥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걷어내고 피부에 올려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냥 이제 광이 너무 예뻐서 그냥 그건 걷어내고 쓴다. 그건 내가 참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쓸 정도로 좋아하는 제품이고 만약에 하이라이터 좋아하시고 건성이시면 꼭 한번 써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평소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하이라이터 제품들을 데리고 와서 소개해보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제 평소에 저랑 취향이 비슷하셨던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실 기회 있으시면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사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손가락이... 안녕.